차가웠던 밤 공기가 나의 두 뺨을. 야, 꽹과리 이제 마음껏 다녀. 춤도 추고 승질도 좀 줄이고. 누구 맘대로 사람을 꽹과리라고 조사해놔. 내 머릿속은 온통 네 생각인데. 자, 나한테 와. 이제서야 알아챈지도 모. 나만 봐. 이 세상에 딱 너랑 나 딱 둘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너 콧물 나왔다. 햇빛 따뜻한 바람 그런 날 혼자 그려보는 밤. 없어. 없어졌어. 너 왜 없어, 유성우? 여기서 뭐해? 죽었대. 나 떠나고 나서 죽어버렸대. 편지를 해도 답장도 안 한다고. 내가 얼마나 미워했는데. 그리고 나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얘는 여기서 잘못이 아니야. 왜 몰랐을까? 신발 한 짝도 없이 파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서 있었던 것도, 머리가 제멋대로 길게 자라 있었던 것도, 여기저기 몸투성이었던 것도 네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그게 전부 다 신호였는데 내가 눈치를 못 챘어. 꼭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하길래 내가 막 웃으면서 놀렸단 말이야. 어린이가 어른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뭘 다짐시긴 하냐고. 근데 자책하지 마. 운명이 거기까지였을 거야. 운명? 참 쉽고 잔인하네. 걘 평생 무섭고 공포스러웠을 텐데 마지막까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은데. 운명. 아니야, 걔. 성우, 그 아이. 마지막엔 널 생각했을 거야.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냥 그랬을 것 같아. 좋았던 기억은 너뿐이었을 테니까 널 떠올렸을 거야. 분명히. 정말? 지금도 자기를 기억해주는 사람 너뿐인 거 알고 되게 고마워할걸? 깨워서 미안해 성우야. 눈치 못채서 상상도 못해서 진짜 미안해. 왜 기도 안 해? 네가 좋아하는 그 신한테 한번 물어봐. 왜 12살짜리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냐고. 정말 신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혼자 웃을 리가 없잖아. 그러게. 왜 이렇게까지 가혹했을까? 미안해. 뭐가? 다. 그날 못되게 말해서 상처 준 것도 지금도 전부 다. 나하고 같이 안 간다는 말이구나. 너까지 이러면 어떡해. 엄마도 아빠도 아저씨도 성우까지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전부 나만 두고 먼저 떠나버렸어.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 그렇게 남겨진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 끝도 없는 사막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돼? 기억나? 나한테 소원 들어주기로 한 거? 소원 들어줘. 딱 세 개만. 내가 하자는 거, 해달라는 거 무조건 토달지 말고 해주기. 세 개 중에 두 번째 소원. 그거 지금 쓸게. 갑자기 무슨 소원이야? 기다려줘.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면 다 정리하고 갈게.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뭘 정리해야 되는 건데? 무슨 일인데? 알아야 돕지.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지. 대체 뭐 때문에. 이거 그거잖아. 너 없이 잘 지내라고 줬던 거. 약속할게. 얼마 안 걸릴 거야. 꼭 다시 올게. 그때까지 밥 잘 먹고 연습 잘하고 씩씩하게 있는 거. 그게 내 소원이야. 할 수 있지?
지켜줄게. 언제나 널 사랑해. 감독님, 여긴 어떻게? 그 자식 때문에 그만 좀 울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만둬요. 매번 도망치는 남자한테 미련 그만 떨라고요. 아프고 약할 때 많이 기댔던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젠 안 돼. 그딴 놈 때문에 우는 건 내가 허락 안 해요. 감독님이 뭔데? 나한테 기대요. 난 도망치지도 사라지지도 않을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러시면 불편해요. 복귀할 때까지 도와주신 거, 저 끌어내 주신 거 알아요. 감사해요. 근데 그거 감독으로 한 일이잖아요. 선 넘지 마세요. 내가 누구한테 기대든 누구 때문에 울든 그건 제 선택이에요. 내 마음에 간섭할 권리 감독님 없어요. 오늘 같은 일 두 번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랐다면 사과할게요. 근데 다시는 없을 거라는 약속은 못 하겠습니다. 나한테 기대라는 거 진심이거든요. 감독님. 오늘은 예, 그만하죠. 가요. 서서를 뽑아놨어요. 다음 주 직으로 면접 잡을까 싶은데 취소해요. 아가씨가 아무리 날 신뢰해도 난 정말 입주는 체질이 아니에요. 다니 돌아온대요. 이름 말해도 돼요? 김탄 해도 돼? 아니 아니 연락이 왔어요? 김단 돌아온대요. 약속했어요. 웬일이야? 언제요? 언제부터 복귀한대요? 그건 모르고요. 아무튼 새 비서 필요 없어요. 단이 기다릴 거니까. 뭐야? 아가씨 마법이 그거였어? 한 명 한 명 전부 다요? 단원들 합해봐야 몇 명이나 된다고. 한 사나흘이면 되겠지? 번거롭네요. 이것보다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심사위원 새로 위촉하는 거 생각해봤는데 단원들 앞에서 큰 소리 쳐놨잖아. 이렇게 한 표씩 모으는 게 빠르고 확실해. 우리 부단장이 수고 좀 해줘. 네, 단장님. 우선 황정은. 발레단 마더니라 포습해놓으면 따라올 표가 많을 거야. 수지, 얜 레슨 몇 개씩 뛰는 흑수죠. 주역 파트너 우리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편하겠지? 아, 참 거 참. 아, 진짜예요. 지강우 저랑 아는 사람이고요. 진짜 급한 일이에요. 아, 근데 몇 톤지도 모른다면서. 그 안에 중요한 게 있다고요. 아, 그 경찰에 신고할까 하다가 그 정이 있어 제가. 아, 됐어 됐어. 아, 돌아가시니까. 아, 아저씨 10분이면 돼요. 예? 7분, 5분. 아, 정말 자꾸 이러면 정말 경찰을 내가 불러요 정말. 아, 진짜 제발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선생님. 아, 여기 이 사람이가 아시는 분이세요? 아, 아까부터 자꾸 이게 안다고 우기네. 아, 그게 아, 제 친구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수고하세요. 아, 예, 예, 예. 설명하겠습니다. 됐어. 설명 필요 없어, 이 자식아. 아우, 눈부셔. 선배! 따라와.
고마워요, 선배.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너한테 전염됐나 봐. 지강우, 분명히 비밀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 꽹과리 아니야? 아니에요. 이 사람 연서 아니야. 그럼 누구야? 이제 다 무시하고 쳐들어오는 건가? 왜 김만 했지? 얼굴이 닮아서 그래서 집착한 거야? 닥쳐. 당신이 연서의 갈빗대라고 생각했어. 운명의 짝이라고 믿었지. 연서가 갈빗대와 사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행복을 찾으면 나는 맘 편하게 하늘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 말했잖아, 그거 내가 한다고. 됐네, 그럼. 미션 성공이잖아. 아니, 필요 없어. 탈락이야, 당신. 연서 옆에서 얼쩡거리지 않을 사람. 내가 아니라 당신 한 건 말해주려고 기다렸어. 천사의 명령을 똑똑히 듣고 순종하도록. 그래서 말 어쩔 건데? 네가 연서 갈빗대라도 할 작정이야? 그쪽이 상관할 바 아니야. 먼지가 되든 소멸이 되든 내가 감당해. 그냥 소멸이면 다행인 거야.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난 상상도 못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뭐야 이거? 아니야, 잘못했어. 이번엔 안 온다부터 할 거야. 안 온다부터.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이것들이 진짜. 왔어? 늦어서 미안. 다 된 거야? 이제 안 가는 거지? 또 관둔다고 까불거나 나 몰래 사라지거나 하면 죽어. 알았어? 나 몰래 아파도 안 돼. 나 없을 때 죽어버려도 안 돼. 알았어? 왜 말을 안 해? 약속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난 상상도 못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사랑해. 사랑해. 이현석. 떨어지는 이 밤 혼자 널 떠올려보다 아련해지는 이 맘 너도 알까 벚꽃이 흩날